Hello, K-influencers! Your Kognuni is back, spreading Korean culture worldwide with all of you. Today, I'll continue sharing tips to help you grow as a creators just like last week. This week, we'll also address one of your concerns. Let's see who sent in their story this time. Annyeonghaseyo, I'm Sherwin from Manila, the Philippines, and currently part of the K-influencer Academy. My question is about AI technology, and my question is, how are current guidelines and community standards shaping the acceptable use of AI technology for content creation on YouTube? Thank you. Mm-hmm. 안녕하세요, K-influencer 여러분. 저는 이번 엑스퍼트 스텝 시리즈의 선생님 이현재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영상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셜윈님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컨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죠. K-인플루언서 여러분도 AI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 도구란 거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하는 이미지를 묘사하면 AI가 자동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즘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면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독창적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생성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컨텐츠 제작 시간과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AI 활용의 장점이기도 하죠. 세계 최대 국제 광고제인 2023 칸 국제 광고제에서 디지털 부문 출품작 600여 편 중 절반 이상이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만든 컨텐츠였다고 해요. 이렇게 생성형 AI 기술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시장에서도 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도구의 사례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소라가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OpenAI에서 출시한 비디오 생성형 도구인데요. 현재는 시각예술가, 디자이너 및 영화 제작자 등 제한된 일부 창작자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라뿐만 아니라 ChatGPT 등의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영상 광고가 나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래 커버 영상, 나레이션, 자막 삽입에도 생성형 AI 도구가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은 정말 놀랍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새롭게 등장한 기술인 만큼 저작권과 윤리 이슈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콘텐츠를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플랫폼의 약관을 확인하여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는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거든요. 또한 가상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문화, 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 전문가가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와 생성형 AI 활용의 핵심인 프롬프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주가 벌써 엑스퍼트 스텝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마지막 강의 내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